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해태에서 나온 통밀 사르비아인데요. 고소한 국내산 통밀 스틱 과자인데 이것도 나온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통밀이 아니고 이제 통밀인 걸로 새로 나왔나요? 39g에 180kcal 돼 있고요. 당류가 8g. 39g 중에 8g이면 적은 건 아니죠. 나트륨이 한 7% 나쁜 거 달짝지근한 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안에 봐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해태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사르비아 해가지고 이런 거 종종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었네요. 이런 식으로 들어서 때깔로 같이 생겼는데 조금 이제 두껍고 약간 좀 그 보리빵, 건빵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길이 이렇게 돼 있네요.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맛은요 상당히 바삭한 게 좋네요. 씹는 맛은 좋고 괜찮다 이것도. 근데 약간 좀 그런 과자 있잖아요. 먹다 보면 그 건강한 느낌. 좀 약간 그 뭐 밀 호밀 같은 느낌? 네, 그런 거 나는 좀 느낌이고요.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달다는 생각은 이렇게 안 드네요. 하여튼 뭐 요즘은 대형마트 데서 저렴하게 많이들 판매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한번 참고하셔서 아, 그 저거랑 비슷하다. 바다 코코넛. 네, 그거를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? 네, 들기도 하네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고 바다가 들어가 있었나? 버터가? 버터는 안 보이는데 있을려나? 백설탕, 밀가루, 뭐 식용유만 좀 들어있네요. 네,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